천사라. 이끌어야 지상에, 지상에서 청구들한테 높죠. 강력한, 정말 강력한 힘을 얻는 수밖에 없는 라이프들이야. 이현주입니다. 프라미그 2의 모노톤의 두 멋진 남자 나오셨습니다. 김동진의 쌍둥이 장경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계세요. 그 모노톤은 뭡니까? 예, 뭔가 저렇게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이 가을 같은 느낌에 좀 한층 이 멋을 더하고 있는 프라미그 2입니다. 코엑스몰 세종게임월드 MC팀 오픈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 금요일 밤만 되면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프라미그 2의 자랑스러운 16인의 전사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프라미그 2 그 명성답게 좋은 연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이번 주의 MVP는 역시 오창종 선수가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MVP 집계에서 참이 이채로웠던 것이 장대호 선수와의 차이가 단지 3표에 불과했다라는 그 결과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려고 하신 것도 아닐 텐데 투표가 네. 그렇게 돼가지고요. 참 장대호 선수한테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대호 선수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늠름하고 되게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창종 선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자, 이 MVP 포인트와 조별 경기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면서 오늘 3주차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조별 경기 결과입니다. 먼저 A그룹입니다. 네, 오창종 선수가 이제 1승 거뒀죠? 예, 김진혁 선수를 상대로 윈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이형주 선수가 김동우 선수를 상대로 윈 지금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우 선수와 김진혁 선수는 각각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MEP EP 포인트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창종 선수 6.3 EP 포인트로 지금 1위죠. 네. B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나이트 F의 종합 연습을 본 장대호 선수가 1위입니다. EP 네. 포인트도 오창종 선수랑 같죠. 그러니까 뭐 MEP로 단지 VCR로 안 나간다 뿐이지 두 선수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임현주 선수 1승, 전현 김대현 선수는 약간 주춤하네요. 앞으로의 경기 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볼 때 역시나 B그룹도 혼전 양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네, 김병준 선수, 김병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가장 높은 EP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3.8 EP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승관 선수가 오정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고요. 그리고 오정기 선수와 김병수 선수 각각 1패씩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9.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9월 5일날 경기가 있다. 예, 이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왠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D그룹입니다. D그룹 확인하겠습니다. 독보적인 EP 포인트가 보이죠. 9.0으로 현재 EP 랭킹 1위를 달리고 현석태 선수 네. D그룹에서 단연 1위입니다. 천정희 선수 지난주에 놀라운 역전극을 보여주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박예희 선수, 오창현 선수가 1패라는 건 D그룹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개막전 2주차까지는요. 그렇죠. 자, A그룹부터 D그룹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플레이 유어 드림이라는 것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꿈과 그리고 또 감동을 플레이하는 선후공배 프라임리그 2. 오늘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고 오늘 경기는 사실상 이제 프로젠스론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로의 그 이 밸런싱을 잡는 아주 중요한 그 잣대가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3주차 경기 오늘 함께하면서 탄성과 그리고 환성 마음껏 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 경기 어떻게 치루어지게 되는지 경기 순서 확인해봅니다. 예, 오늘도 역시 빅경기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경기, 이형주 선수와 김진혁 선수가 나이트 F 때 휴먼전을 플러드 플레임 프레임 버전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임효진 선수와 장대호 선수가 나이트 F 때 나이트 F 전 1, 2호스에서 경기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 경기, 김병준 선수와 최승건 선수가 펄인드 프레임 버전에서 휴먼전 나이트 F 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프라임 매치, 뭐 이 선수들이 프라임 매치를 하지 않아도 정말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선수들이 가득한데 네. 박예식 선수와 한석희 선수가 나이트 F 때 오크죠. 오늘 프라임 매치로 라이벌리 썸머에서 갖게 됩니다. 오늘 1경기부터 4경기까지 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빅경기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3주차 경기.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프라임 매치 아무래도 이제 한석희 선수가 다시금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또 오크 유저들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감탄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의 첫 번째 경기.
아, 누가 국가대표, 우리가 뭐 속칭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국가대표급 경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국가대표급 네.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국가대표가 나타났습니다. 태극날 이형주 선수가 네 태극기를 네. 오늘 달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했고 또 하나의 선수, 이 선수 정말 색깔 있는 선수죠. 이 오기며 어떤 그 뭐 방송용은 아닙니다만 뭔가 이렇게 깡이 있는 선수 네. 김진혁 선수, 김진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겠는데요. 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프로필을 확인해 봅니다. 철로공 팬즈, 잭 팬즈, 이영주 선수, 이 프라임 무대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뭐 태극날이라 하면 다들 아시는 대로 WCG 국가대표 1위로 통과했죠. 정말 우리나라 대표할만 나이트F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체크 프렌즈, 한간에 그 타방송에서 아이디가 잘못 말하는 바람에 손오공 프렌즈의 아이디가 SOK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렌즈입니다. 저는 똑바로 알아줘야겠죠. MH 성적, 뭐 최근에 정말 일취월장하는 게이머라는 거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죠. 현재 1승, 오늘도 2승 더 추가하는 사냥에 나섭니다. 네. 김진혁 선수, 아 정말 이 선수 저는 그 개막전에 최고의 다크호스라면 이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성질을 좀 못 죽이다 보니까 개막전 좀 예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김진혁 선수 그 바로 어저께 4대회에서 이제 16강 탈락 확정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남은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에 엄청난 각오와 그리고 엄청난 또 수련 그리고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 워크래프트 3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선수를 바라볼 때 물론 경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색깔과 그 개성이 정말 눈에 확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영주 선수와 김진혁 선수만큼 개성이 확실한 선수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 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드 플레인 프라임입니다. 네, 플러드 플레인 프라임 그 유일하게 이제 가장 레더맵에 가까운 거의 레더맵에서 큰 수정이 안 가해진 저희 프라임 리그 맵이라 할 수 있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나이트앱 휴먼 아닙니까? 휴먼이 이 맵에서 나이트앱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 키워드는 역시나 최근 여러 가지 원성을 듣고 있는 비스트 마스터가 되겠고 비스트 마스터 빠른 사냥이라던가 뭐 좋은 찌르기 타임이 그만큼 휴먼이 상대하기가 어렵다 나이트앱을요. 그런 걸 반증해주고 있고 아마 김재호 선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 경기를 한번 뒤집고 보면은 장재호 선수와 김태희 선수였죠. 마침 또 네. 나이트의 휴먼이었는데 대학성 거리라 멀기도 해서 김태희 선수 안정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장재호 선수는 그걸 완전히 예측을 하고 모든 걸 다 뒤치고 달려왔죠. 게다가 거기서 이제 충분한 피해도 어느 정도 준 데다가 최근에 유행이라 쓰인 프루엔션 헌트리스 물론 워든은 자주 쓰는 체제는 아니에요. 장재호 선수는 그 워든으로 초반에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주면서 지속적인 압박, 김태희 선수가 초반에 자원 가장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휴먼이 저 지역에서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동선 자체가 짧아지다 보니까 사냥 코스도 좋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장재호 선수는 두 군데 멀티를 가져가지 충분한 시간을 번개된 거죠.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룬치체인 김태희 선수가 뭐 러쉬를 갑니다만 이미 두 개의 멀티에서 쏟아지는 물량에서 방어할 만한 충분한 그게 병력도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김태희 선수가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김태희 선수 저런 식으로 뭐 왼쪽 오른쪽 멀티를 여러 번 공략했습니다만 전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체적인 게임 운영을 다 내주고 말았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네. 나이트 헬프 대 휴먼에 이어주시죠. 예, 그리고 방금 네. 그때 말았는데 역시나 초반에 그 네. 휴먼의 나이트 헬프전이면은 저 용병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노을 워든을 사는 쟁탈전이 첫날 밤에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정의 결투라고 할까요? 아, 딱. 예. 육태가 우는 순간부터 난리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드 플레이인 프라임 맵에서 첫 번째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형주 선수와 그리고 김진혁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자, 김동준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이라면은 네. 이 맵에서의 경기 양상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일반적인 경기 양상이 그 배틀넷에서 레더를 하듯이 일반적인 경기 양상이 펼쳐지게 될 경우엔 뭐 역시 장재영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테프가 좀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선영을 비스트 마스터로 활용을 해서 아처와 헌트리스를 추가를 해주고 사냥 속도를 좀 가속도로 붙인 다음 이후에 이제 다음날 날이 밝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양쪽 상점에서 오거 메이자이를 딱 둘을 구입을 해서 러쉬를 딱 들어갈 경우에 네. 그 타이밍에 휴먼이 빠른 멀티를 가져갔던 본진에서 그 킵업을 정상적으로 가는 플레이를 했던 그 타이밍에 병력 규모나 화력에서 그 선영 비스트 마스터를 선택한 나이트F를 제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김진혁 선수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또 많은 레더 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좀 필살기성 플레이를 하나쯤 마련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형주 선수가 또 제 예상을 제일 많이 빗나가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예, 그 이런 식의 플레이가 일반적인 나이트F 플레이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사실 검증받은 강력한 플레이인데 그런 플레이 안 하고 자신의 플레이만으로 승리를 정말 많이 따냈고 이제 국가대표 1위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형주 선수의 플레이는 섣불리 좀
그런 식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뚜껑을 열고 두 선수가 하는 그 경기의 흐름을 봐야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리그 2 3주차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A그룹에서의 경기, 이형주 선수와 김진혁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는 두 선수, 이형주 선수. 하루는 이제 막 행사를 하는데 이 선수를 몇 번씩 마주친 적이 있는데, 행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나, 국가대표 나이를 비슷하게. 지겹게 얘기했다죠? 오늘 보자마자 제가 한마디 했죠. 토끼는 어디까지 갔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형주 선수. 정말 요즘 기량 이 선수만큼 오른 선수가 없죠? 네. 이형주 선수 최고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물 올랐죠, 이형주 선수. 국가대표, WCG 지금 국가대표 1위로 진출해 있는 상태. 네. 프라임리그 1 준우승. 이후에도 뭐 지금 페이스 좋지 않습니까? 네. 한글에 이 선수는 이제 만화 캐릭터와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 들고 있죠. 바로 슬램덩크의 주인공, 천재지만 아직까지는 그 다듬어지지 않은 강백호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김진혁 선수의 그 뭐랄까, 약간 천부적인 센스가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플러드 플레이, 지금 아무리 휴먼이 어렵다 해도 제가 이기는 플레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경기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엄청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휴먼 유저분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김진혁 선수와 이형주 선수가 맞붙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경기. 베이비페이입니다. 이형주 선수의 진영이 먼저 보이고 있죠. 12시 쪽입니다. 나이트. 이제는 책 프렌즈란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형주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김진혁 선수입니다. 색깔 있는 김진혁 선수의 노란색 휴먼은 3시에 위치했습니다. 귀여워요. 예. 예, 나이트 엘프 본질이 썰렁하죠? 썰렁하다는 것은 뭔가 이제. 역시 중립용의 네. 그 활용에 지금 뭐 의도가 보이는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트 엘프와 궁합이 잘 맞는 중립용이라면 역시나 비스트 마스터고요. 네. 자, 이 형주 선수 중립영웅을 뭐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아무래도 이제 비스트 마스터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일반적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김진혁 선수의 그 분위기 아무래도 휴먼의 입장에서는 김동준의 선임 말씀하셨다면 그 타이밍을 잘 넘겨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드론디처도 우린 또 교과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파헤할 수 있는 휴먼의 방법은 역시 초반 찌르기입니다. 네. 김진혁 선수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올 때 모든 것을 분석시키는 초반 찌르기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초반 찌르기로 그런 식의 유닛을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걸어줘야 돼요. 태클을 걸어주어야만이 그 타이밍에 찌르기의 병력을 좀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기반 마련이 됩니다. 그렇죠. 정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양갈래길로 보냈습니다만 3시 쪽에 위치해 있는 김진혁 선수의 진영을 발견합니다. 위스! 이형주 선수 영선호도 나오고 있죠. 네. 선키퍼가 많이 사용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저것은 비스트 마스터가 유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키퍼보다 그러고의 트렌치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또 이형주 선수의 1품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김진혁 선수는 1품이죠. 레더맵 중에 꼭 태번이 없는 맵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태번이 있는 맵과 없는 맵, 그리고 또 뭐 용병상점의 그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맵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프라임리그 2에서 말이죠.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또 좋은 경기를 많이 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헌트리스예요. 네, 지금 앤션 오버와 헌터 소울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사냥 코스에 딜을 밟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김진혁 선수. 먼 지역을 사냥하는 플레이인데, 글쎄요, 썩 좋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습의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만. 선영은 비스트 마스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네. 견제보다는 일단 사냥 위주의 플레이가 중심이 되는데. 네? 예, 이형주 선수 역시. 아, 비스트 마스터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지금 스카타워에서 타워를 건설해 놓고 조금은 이제 발을 좀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김진영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밀리차의 진영이 너무 안 좋거든요. 비스트 마스터로의 견제. 밀리차가 빠져들어져. 프레밍 잡혀.
못 잡네요. 지지 않네요. 못 잡네요. 못 잡네요. 밀리샤가 미디움 아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 어택을 하는 저 베어나 헌트리스 등등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시언트 상대 상태일 때 미디움 아머. 그렇죠. 밀리샤라면 헤비 아머로 되죠. 예. 아 역시 플러드 플레인. 플러드 플레인이라는 맵에서는 이렇게 가깝게 위치가 걸렸을 경우 초반에 이런 끊임없는 교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고분전의 양상 시작부터 주고받는 그 육박전에서 말입니다. 어느 쪽이 이제 경기 초반에는 좀 유리하고 나 뒤로 가면은 뭐 어느 쪽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디토네이트 정확해요. 저 디토네이트가 언뜻보기엔 이제 위스비 자살을, 자폭을 하면서 이렇게 딱 그 범위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래픽 효과일 뿐이고, 그 지역에 그 만약 디토네이트 딱 시키자마자 그 범위에 있었던 그 유닛들이 만화를 가지고 있었으면 즉시 날아갑니다. 예, 도망을 간 것 같은데도 디토네이트 당했다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마법진이 펼쳐질 때 그때 당시에 나이스는 바로 걸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치 공들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김진혁 선수가 밀고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이동진 선수가 밀고 들어옵니다. 주고받고 워터 엘리멘트 해보겠습니다. 아케인 타워 이어서 지금 타워 하나 더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만큼 초반에 괴롭힘 당하는 게 싫다. 어느 정도 내가 하게 놔둬 이런 네. 모습 보이고요. 자, 이형주 선수의 휴먼전 사실 랭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위죠? 네. 85패. 아, 이 교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이 타이밍에 지금 이형주 선수가 필요한 플레이는 헌트리스로 그냥 풋맵만 줄여주면 그만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든 김진혁 선수는 아, 아크벤지 정우각형입니다. 번트 다섯 개 아크벤지 하는 건 정말 생각보다 쉬운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이게 웬 그림이란 말입니까? 정우각형을 예. 그리면서 게다가 네. 김진혁 선수 포탈 탈락은 진작 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탔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헌트리스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김진혁 선수가 착각하는 사이에 헌트리스의 그 글레이브 어택을 여러 번 맞고 HP가 너무 바닥에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HP 6정도 예, 13에서 포탈을 시작해서 도착하니까 16이 되더라고요. 3이 착각했네. 처음 포탈 3초 딜레이 있습니다. 예, 라이플맨 이제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에 놀 어든이라도 구입해줄 경우엔 정말 헌트리스 잡을 유닛이 지금 당장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영 선수 62.5%, 김진혁 선수 87.9%의 상대 진영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라이플맨이 갖춰지지 않는 한 지금 저 병력들을 상대하기에는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지금. 네, 워털리면서도. 네,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경험치기에요. 네. 좋아요. 이번에 김진혁 선수에게 달콤합니다. 아, 그럼 이제 HP가 너무 낮네요. 레벨이 2J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이형주 선수의 군단들은 꽤나 늠름합니다. 마운틴 킹의 이거 병력 이동 경로를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에게 체크를 당하게 되면 아크메이지 포탈 없거든요. 마냥 도망만 가야 됩니다. 잠깐만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운틴 킹이. 네. 와, 이거 급합니다. 골 발표는 안 되죠. 헌트리스 이영수 선수는 열심히 쫓아가고. 오늘따라 마운틴킹 느려 보여요. 예, 원래도 약간 느리긴 한데. 네, 풍멜 한 개. 오, 풍멜이? 풍멜 한 개. 랠리 포인트인가요? 아, 이거 진짜 헌트리스 컨트롤. 충성을 보여주려고 온 것 같은데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걸리적거리고 있죠? 예. 풍멜은 역시 느리죠. 자, 휴먼의 본진 쪽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결국 왔어요. 정말 먼 길이었네요. 예. 예. 얼마나 지금 마운틴킹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나이트 F 플레이의 또 다른 핵심, 예, 중요 포인트 중 하나, 역시 위습이거든요. 네. 상대방의 소수 매지컬이 갖춰졌을 때, 이제 뭐, 위습의 디토네이트로 슬로우를 풀어버린다거나, 상대방 영웅을 좀 무력화 시킨다거나, 매지컬 유닛의 만화를 없애게 하면 매지컬은 정말 썰렁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헌트리스 잡아냈는데요. 레더에서 플로드 플레인에서의 퍼플레인에서의 승률인데 이 형전 84.6%. 역시 선수는 과거에 그 배틀 토너먼트 있지 않습니까? 네. 플로드 플레인이 포함된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죠. 그렇죠. 김진영 선수 60.7%. 아무래도 플로드 플레인에서의 휴먼의 약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들어갑니다. 이영 선수의 푸시 이번에는 좀 강력한데요. 진짜 이영주 선수는 이제 대휴먼전 스타일리스트가 됐어요. 그렇죠. 선비마 온니 헌트리스면 휴먼은 그냥 잡는다. 이거 마치 얘기라도 하고 싶은 듯한 느낌이죠. 개막전 김동우 선수와의 경기와 한번 벤치마킹을 해봐도 네. 그 당시와 비교해볼 때는 라이프맨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죠.
이거는 이영주 선수가 초반에 페이스가 좋아도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트엘프 승리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도가 튼 선수. 그리고 이영주 선수입니다. 이영주 선수의 지금 이런 플레이 참 그 나이트엘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울 만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 비스트 마스터를 활용했을 경우엔 비스트 마스터 레벨업 되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나서 사냥에만 치중하다가 상대방도 갇혀진 병력에 비스트 마스터라도 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초반부터 지속적 견제 지금. 계속 교전 유도하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깎아먹고 있거든요. 자, 이 전투 외곽 속에서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다는 생각이에요. 민다는 타이밍입니다. 민성주의 타이밍. 자, 콘크리트 한기 그리고 라이플맨의 진영을 갖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총력전을 펼쳐야지만 예, 막아낼 수가 그런데 있는데요. 타워 위치가 예술이에요. 그렇죠. 타워 위치가 예술이고 지금 야, 이거 그래도 일단 병력 한번 걷어내게 하는데 밀리샷 안 나오는 게 낫죠 지금은. 그렇죠. 괜히 경험치만 줍니다. 그냥 심시티를 믿고 라이플에 자리 잘 잡고 싸웠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마스킹 어! 예, 정사했어요. 참게 마스킹 전사하고 미스터 이거 위험하면 미스터 하면 되죠. HP 포탈 아트 포탈입니다. 역시 이 선수들에게 역량이 뛰어나지면서 우리 포탈 탈 때 HP가 몇 개 내려가나 이것도 우리는 좀 이게 관심사인데 이영 선수 92였습니다. 심시티 김진영 선수가 확장팩 프론스로 들어와서 레더계에서 일단 가장 먼저 유명해진 이유는 심시티가 예술이다. 이영의 심시티. 그렇죠. 나이트엘프가 헌트리스 그때 당시는 이제 비스트 마스터 아직 개발이 안 됐을 때 워든과 헌트리스를 자주 찔렀었는데 김진영 선수 심시티는 워든 헌트리스가 들어오긴 쉽대 나가기가 어려운 진을 건물로 짱아요. 한번 내려가네요. 또 한번 내려가고 아무래도 영 히어로 레벨이 좀 낮다라는 유닛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이 맵에서 휴먼이 이길 수 있기나 한 건가. 우버 메이저까지 나왔어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동규 선수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갖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도까지도 말입니다. 그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에 관해서는 지금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선 비스트 마스터를 선택한 역시 이영주 선수 사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지속적인 교전이 있었고 뒤늦게 갖춰져도 이영주 선수는 병력 규모나 화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천천히 상대방의 견제를 확실하게 주면서 천천히 갖춰나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또 들어갑니다. 비스트 마스터 이영주 선수 앞섭니다. 메이저까지 들고 함께 쎄한 스피릿 빼어요 이제. 야 눈치만 봐도 마운티킹 너무 좋네. 지금 그리고 팜을 때리면서 바운싱 어택으로 타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아 중력 구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 블러드워스트까지 그래도 김진혁 선수 지금 진짜 잘 싸우고 있거든요. 이 전투가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근데 지금 진짜 레벨 5 비스트 마스터를 지금 막을 만한 게 생각이 진짜 들어요. 병력 싸움에서는 김진혁 선수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클리지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서 무적권을 먹었죠 지금은. 와, 다 모아내네요. 김진혁 선수.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블리자드에 입는 피해도 너무 컸고요. 썬더크랩에 한번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이영수 선수 지금 순간 표정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 달랐습니다. 라이프맨 모이면 슈팅 휴먼의 진가가 나오거든요. 지금 라이프맨 한기가 더 낫다 이거죠? 그렇죠. 아케인 타워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라이프맨 많이 모였고 이 전투를 인해서 김진영 선수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형주 선수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 이형주 선수 선 비스트 마스터 우니 헌트리스면은 상대방을 제압해낼 수 있다라는 게 상대방 라이플맨이 쌓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였거든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커트 플레이가 많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싸우는 진영 자체가 상대방이 너무 좋았습니다. 김진영 선수 지금 6시 사냥해가지고 아이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는 이 경기 정말 기대도 못한 역전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 경기 이 전투로 인해서 레벨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4-2 정도로 따라갔죠. 그렇죠. 이영주 선수의 선택은 무엇일까? 또 김진영 선수의 선택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스쿨 두 장, 글쎄요. 멀티를 했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 멀티적으로 가는 건가요? 경험치체! 퍼벌그! 퍼벌그! 와일드 타리스만! 타리스만 오브 더 와일드죠? 퍼벌그 셋을 소환할 수 있는! 자, 또 한 번 푸시 들어가는 이형 선수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설리스 한 기를 잡아내지 못하고! 아, 저거 잡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서로 멀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헌트리스 체제의 나이트 엘프와 라이프맨 체제의 휴먼이 싸우면 휴먼이 대부분 이깁니다. 크게 영웅 레벨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요. 네. 지금은 스탬피드가 있어도 마운틴킹 김진혁 선수는 지금 마운틴킹을 선택을 했지만 지난주 선수 김태훈 선수의 페인은 마운틴킹이 없었기 때문에 적거든요. 이 선수 중요합니다. 영웅 1.4 욕심내지 말아야죠. 김태훈 선수. 퍼벌고 모르고요. 마킹! 마운틴킹! 못 잡네요! 체력 100대에서 살아남고요. 그러나 스피릿 베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바로 적어져! 잡히네요. 아니, 쉽습니다. 블링크, 블링크! 블링크! 지금 왜 빗나간 거죠? 블링크! 지난주에 장재호 선수의 워드를 따라하네요, 곰이. 그렇다고 한들, 지금 병력 싸움에서는 김진혁 선수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거는 뒷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좋지 못해요. 베스트마스터 이형주 선수 표정 지극히 암울해졌죠. 야, 그러면서 뒷구역구 라이플 많이 모였네요. 40성까지 인구수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이제 휴먼 2탐이 멀티할 수 있는 시간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번에서 3에서 그냥 바로 시간 안 준다 이건가요? 지금이란 얘기죠. 들어가는 느낌 들어갑니다. 성질 나옵니까 또? 예. 성질이라고 하면 왠지 성격?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하긴 퍼벌그가 아직 소환 시간 남아있을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노러드 구입할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터지 딜레이 타이밍만 뭐 버텨낼 수 있다면 인제 스피릿 베어도 뭐 흔한 말로 드리거든요. 스피릿 베어 제 아무리 체력이 천이 느낀다 하더라도 김진혁 선수 최고의 역전승을 마운틴킹 너무 용감해요. 마운틴킹 잡으면 이쪽으로 마나 없죠? 마나 없는 경우라면 스탬피드라도 활용해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 레벨 6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형 선수 최대의 위기입니다. 마나 부족 막아내지 못한다면, 만약 이러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전승을 거두게되면서 이형주 선수 말입니다. 힘들어졌네요. 이형 선수 진짜 좋지 못합니다. 이제 김진혁의 힘이, 김진혁의 스탬피드 그만... 쓰나요? 만화 채우고 왔는데 만화 채우고 왔는데 안 쓰네요. 일단 안 쓰네요. 마운틱 어떻게 잡아내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경기 확실히 김진혁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케인 볼트가 없기 때문에 영웅들의 HP를 재빨리 회복할 만한 뭔가도 없네요. 그렇다면 알고 있다면 영웅 선수 바로 들어와야죠 지금. 예, 그렇죠. 만약 지금 바로 들어가 상대방이 영웅을 잡아낼 수 있다면 병력 규모에 상관없이 이형주 선수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형주 선수 급해집니다. 경기의 흐름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된 이후로부터 승한 이형주 선수의 이제 그 극복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역시 성점을 들립니다. 김진혁 선수. 케인 볼트는 땡겨서라 지금 빨리 지워줘야죠. 김진혁 선수. 꼬리를 잡네요. 상점 같이 하는 건데. 암살자 스피릿 빼요. 스피릿 빼요. 이거 내큼 달려가서 스피릿을 써줘야죠. 마운틴킹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와. 선수의 마지막 러시 싸우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건데. 이영준 선수의 스피릿 빼어는 왜 이렇게 배시가 잘 터지나요? 그러게요. 브리자드에 살아나지 못하고 아크메이지가 5점이 아크메이지. 베시가 터지면 죽음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용감하죠? 베시 터졌거든요. 천사 아크메이지 천사. 그래도 아슬아슬한데요 자꾸. 혹시나 마운틴킹 만화는 없나요 지금? 비스트마스터도 체력 상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스톤볼트 던질 만화 있습니다. 달리기가 빠른 비스트마스터. 정말 빠르네요. 아처가 대신 맞아준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요. 아처 한기, 비스트마스터 한기. 가난해 질 대로 가난해진 이형주 선수의 이형주 선수는 인진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멀티 안 한 게 천추의 한이 되겠네요. 지금 털트리 오브 에이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김진혁 선수 레벨 5짜리 아크메지 이뤘으면 두 선수 모두가 지금 뭐 멀티를 할 타이밍은 없고 멀티를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지금 휴먼이 또 그 라이프맨 체제 아닙니까? 네. 차라리 호크를 그 상점 가서의 부업 리트레이닝으로 퀄비스트로 스킬 다시 배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이거 레벨 4짜리 마운틴 킹 콜로 사냥을 한다면 말이죠. 레벨업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레벨 5가 된다면 마운틴 킹 분명히 또 전투를 할 때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네. 레벨 5가 되네요. 아, 안 되네.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예. 살짝 옆에 들려야겠는데요? 예. 이영수 선수가 오히려 이제 그 아, 휴먼 이제 저랑 끝에 섰습니다. 휴먼은 이제 틈만 나면 저쪽에서 멀티하면 되거든요. 네. 게임 몰트죠? 뭐 자원만 허락한다면 지금 병력만으로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멀티 타이밍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김진혁 선수. 아 경기 초반 이영수 선수 경기 참 재밌게 아주 꼼꼼하게 잘 이끌다가 한 번의 전투에서의 실수. 경기는 이래서 모른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것은 실수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영수 선수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그렇죠. 거였고 김진혁 선수의 전투력 및 화력이 생각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가 패배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영주 선수라 했더라도 그 타이밍에 찔렀어도 그렇지. 괜찮을 만한 충분한 타이밍의 병력 구성이었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컨트롤을 해버린 거죠, 김진혁 선수가. 김진혁 선수의 전투력을 오히려 칭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네. 선 비스트 마스터 그리고 온니 헌트리스라는 체제로 뭐 박세령 선수도 격파를 한 적이 있고 네. 뭐 이제 김동우 선수도 격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한 그 자신감이 상당했었던 모양인데 지금 조금은 과신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지금 만나면 아크메이즈가 분홍색 망토를 만납니다. 아 누란 망토인데 분홍 망토인데. 자 이영수 선수 지금 따라왔다는 거 본진적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전면전을 펼치지는 못해요. 숨어야죠 하이드로 하이드로 숨어야죠. 이영수 선수 아치요. 아 당황했나요 지금 하이드하는 컨트롤도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마운틴 킹 레벨 5가 됩니다. 5가 됐습니다. 5의 히어로 레벨. 김진혁 선수의 역전승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디토네이트는 어떻게든 시키고 디토네이트도 지금 원활치 못하고 이영 선수 완전 페이스 말렸네요. 자, 그렇죠. 스태피드! 스태피드입니다 지금. 스태피드! 도망가면 북쪽으로. 그 말이네요.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나 우회전이 없습니다. 아하하 우회전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잠깐. 예, 김진혁 선수 입장에서 승기 완전히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 스탬피드까지 무력화 시켜버린 김진혁 선수. 아하. 스피릿 베어의 활약이 중요한 상황. 완도 오브 일루전 들고 있지 말고 스피릿 베어를 마구마구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선더클래식으로 가죠. 아 좋지 않아요. 일단 외곽부터 FC 아 이영 선수 막을 수 있을지 어려워 보입니다. 진짜 이 선수 왜 슈팅 휴먼인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잘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김진혁 선수? 자, 지금 아처는 그를 위협하지 못하고 예. 일단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비스트 마스터 레벨 6짜리 스탬피드를 소환합니다. 비스트 마스터 잡힌 거 같은데 이거는. 갑니다! 제재! 김진혁! 이야!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그 무모함은 사라지고, 예. 오히려 풋코치 버틴 이후에 최근의 컨트롤을 자랑하면서 역전승을 일궈내는 휴먼의 천사입니다. 자, 이영수 선수 이래서 나오지와 하는 거. 아, 예상치 못한 전투력이라고 하셨나요? 아, 상대방 김진혁 선수의 컨트롤 전투력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영주 선수 이번 경기 끝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생각해온 시나리오대로 초반에 중반 넘어갈 때까지 어느 거 하나 그르지 마서 오히려 일이 잘 풀렸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질 수가 없는 시나리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네. 지금 나이트에프 플라이오 김동준 선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말 상상외로 김정선 선수의 심시티가 좋았고 거기서 1차로 시간 막힌 이후에 약간은 예, 무리수를 뒀지만 그래도 충분히 싸울 만한 상황이 2차로 시가
그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양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짚고 넘어가는데 네. 지금 두 선수의 경기 분명히 프로트플레인에서의 휴먼은 어찌 보면은 뭐 그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김진혁 선수의 어떤 그 칭찬할 부분이 그 전투에서의 컨트롤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김진혁 선수 심시티 그리고 그 중요했었던 교전에서 그 교전을 승리할 수 있었던 뛰어난 화력. 네. 예, 그것을 아주 칭찬해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영주 선수는 제가 또 이제 나이트애플을 플레이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리플레이 이영주 선수의 리플레이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봐왔는데 네. 선 비스트마스터 그리고 텐션 온니언 트리스 분명히 휴먼에게 강력합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 오리지널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아처 헌트리스가 조금 사용되다가 사용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역시나 매지컬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공격 타입이나 그런 것들은 그 상성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슬로우 걸리고 프리스트가 치료해주고 이러면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유닛, 헌트리스를 다수 활용을 했으면 2차적인 유닛이 뭐 이제 사정거리 업된 아처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수 탈론으로 페어리파이어를 걸어서 상대방에게 그 데미지를 더 많이 주는데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좀 2차적인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예. 그 1차적인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득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예. 이영주 선수가 좀 과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심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선수와 김진혁 선수의 A그룹에서의 경기 이영주 선수 1승에서 1승 1패가 되었고 김진혁 선수 또 1패 상황에서 1승을 거두면서 1승 1패. 아, 지금 두 선수는 거의 동률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A그룹 경기를 오늘 마무리 짓고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는 쉬었다가 B그룹의 경기입니다. 임효진 선수와 장재우 선수의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